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웃어, 빨리. 드디어, 슬더스의 이제 베타 업데이트가 떠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카드 밸런스 패치들이 있었고, 거기 뭐, UX 퍼포먼스, 모바일 이런 것들은, 일시정지 눌러서 보시든가 하시고, 가장 중요한 밸런스 패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를 보시면은 다 정리가 돼 있죠. 아이언클래드 사혈, 혈류, 파열, 정밀, 내장해체, 환영살인마, 반수신경, 비타 재구성합파 긁어내기.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봅시다. 사혈이 상향을 먹었어요. 이제 2코, 3코 주는 건데, 기존에 1코 주는 게좀 쓸모가 없긴 했죠. 근데 이제 2코, 3코를 얼마나 잘쓸수 있을지 솔직히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캐릭터의 고개나 긁어내기가 아니라 걷어내기 이런 드로우가 아크는 없단 말이야. 불조약은 두 장, 세 장이고, 전체는 드로우 금지 먹고, 결국에 드로우 제일 많이 보는 건 진화인데. 이게 아무래도 매끈하게 연기가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대체제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폼 같은 거 파워카드 쓰면서, 덱을 빨리빨리 돌릴 때, 이전에는 혈안은 썼어도 사혈은 웬만하면 안 썼는데 이제 사혈을 쓸수 있는 정도의 카드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클이 이걸 쓸 만한 상황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이제 혈류도 상향이 되죠. 혈류가 이제 데미지가 세지고 체력 감소가 1 줄어들었는데, 뭐 혈류는 기존에도 잘 쓰고 있었던 카드라서 이제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1코 20댐이면은 진짜 엄청 센 거지. 취약 운영을 기본적으로 한다 치고 30댐이 들어가는 건데, 혈류는 진짜 이번 아클 상향에서 제일 좋은 상향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파열이 0코, 강화하면은 0코 되던 게 1코 그대로 되고, 대신 힘 증가량이 2가 됐는데, 이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좀 아쉽긴 하네요. 방향성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니까 어차피 다른 거랑 다를 게 없어지지 않았나. 뭐 발화 이런 거랑 크게 안 바뀐 것 같아서. 힘 2면 이제 노강 악마인데. 파열도 이제 충분히 강해지지 않았나. 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자해 컨셉 카드들이 상향이 되면서 이제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쓸수 있는 정도는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여전히 사혈은 드로우가 많이 필요한데, 아클 드로우가 좀 밑작업이 많이 필요해서 여전히 쓰기 힘든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 혈류는 기존에도 잘 쓰고 있던 카드였는데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좋다. 심지어 텅스텐 막대 있으면 데미지도 안 들어와. 파열은 1장 1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밸류가 두 배가 됐으니까 훨씬 쓰임새가 많아졌죠. 그 다음 사일런트, 이제 드디어 정밀이 상향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증가량은 별로 없네요. 1 올라서 1.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괜찮아 비긴 한데
정밀이야 뭐. 원래도 그렇게 약한 카드는 아니었으니까. 내장 해체가 피해량이 일시고 올랐습니다. 아, 일시고 올랐는데 세대 때리니까 결과적으로 3 오른 거임. 내장 해체가 기존에 아무래도 쓰기 힘든 카드였는데 버프 먹은 건 좋아요. 그리고 환영살인마가 1코스트에서 강하면 0코스트. 요거는 정밀이랑 같이 봐야 되죠. 정밀, 환살, 공포 이렇게 세트 메뉴로 봐야겠죠. 환영살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포가 잡히고 안 잡히고가 굉장히 차이가 큰데, 아무튼 대개 공포가 있으면 환영살인마 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왓처급이라 딜이 입술 덫으로 이제 환살, 공포, 정밀 다 쓰면 검무뿔 하나가 90 데미지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확실히 쓸만한 카드지. 근데 이제 다음 턴이기 때문에 괜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연계가 되어야겠지만 환영살인마 0코스트는 확실히 파격적이죠. 1코스트랑 0코스트는 완전 다른 카드이기 때문에 환살 플러스 정도 나오면은 충분히 선택할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사신경. 반사신경은 왜 버프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장이면 너무 사기인 것 같은데 차라리 똥충이나 버프하지. 아무튼 반사신경이 2장, 3장이 됐는데 이거는 아마 본 서버 안 들어오지 않을까. 버프가 너무 센 것 같은데. 에이, 말이 안 돼. 이거는 너무 좋아. 개사기야. 비열한 타격 피해량이 2 증가했죠. 그래도 비타를 잘 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0코 16 딜이니까 충분히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때에 따라서는 능숙한 지르기보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펙트. 엥, 베타 나옴. 디펙트 제 구성이 마침내 드디어 파이널리 상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치만 보면은 수치만 보면은 힌민 2를 1코 해주기 때문에 수치만 보면 쓰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힌민 첩을 2 얻는 효과 정도면은 이제 거의 한 3막 가서 쓸만한 카드인데, 저도 뭐 2막 보스 앞이거나 3막에서나 쓸만한 효과인데, 그니까 이 카드를 언제 집냐 이거지. 만약에 뭐 고래밥 이런 데서 나오면 집을만 하겠지만 1막 한참 돌고 나서 되게 뭐 냉정한 꽃, 샘수이, 조각모음 이런 거 먹었는데 재구성 뜨면 못 넣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래도 좀 쓰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활용도가 생기긴 했어. 힌민 2면은 1코의 힌민 2면은 상당히 좋고, 가능성은 생긴 카드가 됐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반에 구체 기반으로 덱 다 짜놨는데 이 카드를 언제 넣어야 될까? 잘 모르겠어. 뭐 이 게임이 카드 제거가 쉬워서 막 갑자기 덱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막에서 쓰던 덱을 4막까지 쓰는 게임인데 재구성을 넣을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아. 프리즘 떡상. 그리고 하파기. 하파기가 진짜 파격적으로 버프 먹었어요. 두 장이나 줄어들어서 하파기가 얼마나 개쓰레기 카드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이제 하파기 3장이면 이제 게임 할 때 보통 30장이라고 계산하고 절반 잘라서 세 턴째 하파기가 떴다 치면은
남은 카드가 15장이니까 플러스 기준으로 5코 스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쓸수 있는 카드가 되긴 했어. 기존 합하기는 터보보다 좋은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합하기로 이제 사서 디펙트의 힘이 좀더 실어질 것 같은데. 근데 또 사서가 스택이 선천으로 잡히고 합하기가 후천으로 잡히고 이런 몹쓸 경우들이 생길 텐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선택지가 늘어난 건 좋은 것 같아요. 합하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면 이제 클리어 확률이 조금이나마 오르는 거지. 마지막으로 긁어내기. 긁어내기 드로우가 하나 들어오죠. 긁어내기는 안 어울리는 카드가 너무 많아서 좀 애매하지 싶은데, 그래도 이거는 확실히 파격적이고 써볼 만할 것 같아요. 진짜 카드 한장 차이가 엄청 큰데 써볼 만할 것 같습니다. 광기랑도 써볼 수 있을 거고, 오버클럭 오한 재활용, 후벼팔기, 증기장벽, 레포 눈할, 빠지직 등등등. 긁어내기가 긁어내기를 버리고 하위모를 버려도 어쨌든 스택 방어도는 쌓이는 거고. 홀로그램으로 꺼내서 쓰면 되고, 써봄직한 비로소 카드라고는 메가트리시 생각합니다. 최근에 실더스를 해봤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땅땅땅. 해봤으면 핵분열 상향했겠지. 걔 같은 놈들. 핵분열. 핵분열 왜 그만? 왜 이걸 왜? 똥분열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패치된 카드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베타니까 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제 생각에는 반사신경 빼고는 뭐다 괜찮게 패치가 된것 같습니다. 반사신경은 저거는 해봤으면 도플갱어를 상향했겠지유. 도플갱어는 왜 상향을 못 먹었을까? 삭제라도 스윗 해줘. 스윗 뭐라는 거야? 스윗 챙. 챙. TTS 고장났어. 아무튼, 배치 노트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